비 오고 나서 아침이 너무너무 상쾌해요. 너무너무 잘 자랐죠? 뒷마당. 제가 제일 궁금한 머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머위 전에 쑥갓이에요, 쑥갓. 쑥갓이 아니지. 머위 전에, 맞지? 쑥? 쑥. 쑥 맞지? 쑥갓이 아니고 쑥, 쑥. 쑥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쑥버무리 한 번쯤은 해 먹을 것 같아요. 옆으로 퍼지진 않지만 지금 너무너무 잘 이쁘게 자라고 있는 예, 쑥이에요. 아우, 너무 예뻐요. 바로 그 옆에 두두두둥 머위예요. 머위. 벌써 제가 두 번이나 이거를 채취를 해서 예, 머위 꿀차를 만들고 있어요. 겨울에 먹으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쯤 내일쯤 수확을 해서 또 머위 꿀차를 만들어서 계속 합치려고 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산 아지매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머위는 밑에서 잎들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이뻐요. 아, 여기 조그만 잎들 봐.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조그만 잎들이 막 옆으로서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이것도 정말 생명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명력이 좋으니까 사람 몸에도 좋은가 봐요. 그쵸? 오늘 처음에 따서 제가 쌈도 싸먹고, 그런데 쌈 먹는 건 또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겨울에 먹으려고 부모님 오시면 드리려고 꿀차를 만드는 중이에요. 오늘 수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머위와 기다려요. 갈게요. 비 오고 난 뒤라 너무너무 깨끗하고 지금 직사광선도 없어서 네, 찍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또 잡초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와우. 그래도 잘라줘야 되겠다. 잡초가 얘를 감싸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라지가 한 다섯 뼘은 자란 것 같아요.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2년생 도라지예요. 2년생. 작년에 심었던 거 다시 아빠가 겨울에 보관했다가 또 다시 심어주신 2년생 도라지는 금방 자라서 이제 꽃필 것 같아요. 잡초들이 많아서 다 다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나와서. 햇빛이 없을 때 이때 잡초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 위하고 여기는 다 해바라기를 심었었어요. 해바라기하고 옥수수하고 좀 특이한 옥수수가 있어서 그걸 심었는데 하나도 싹이 안 나오고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풀만 나오네? 다 풀만 나오네? 모종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모종을 해서 심은 것도 다 죽고 해바라기하고 옥수수는 지금 다 실패예요. 그런데 요 담 밑에 일주일 전에 제가 해바라기를 또 심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몇 개 싹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무 일찍 심어서 얘네들이 햇빛이 따가워서 다 죽었나 싶기도 해요. 네, 이게 해바라기 씨앗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드문드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번 잘 키워볼게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이게 다 해바라기예요. 이게 한번 다 심었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너무 일찍 심어서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죽은 건지 예,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 저희 안방과 화장실 밑에 심었습니다. 파는 저희 집에 혼자 먹기에 너무 버거울 정도로 너무 많이 열려요. 이거 벌써 한 3번, 4번 전체 다 꽃만 빼고 다 잘라준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잘라줘야 돼요. 이거 가게에서 파는 조그만 실파 사다가 심은 건데 이렇게 다 대파로 변했어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많이 시들긴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정말 파꽃 너무 예뻐요. 저는 정말 팥꽃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정말 실파에서 대파로 변하는 저 앞에 게 먼저 심은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나중에 심은 건데 이쪽 것도 점점 대파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집 안에서 양배추 먹고 한 달 이상
물에 담가놔서 싹이 이만큼씩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거 밖에다 심었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예쁜 화초가 됐어요. 엄청나죠? 너무 예쁘죠? 보라색 양배추 꽃처럼 이렇게 피었어요. 집 안에서 물 속에서 한 달 동안 정말 요만큼 자랐는데 여기 나오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얘는 처음부터 밖에 심은 건데 정말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이 2-3일에 한 번씩 계속 다 따서 먹고 있어요. 우리 토비하고 저희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안에서 키우니까 색깔도 안 변하고 시들시들했었는데 안에서 한 달 키우다가 밖에 나와서 정말 2주 만에 이렇게 활짝 피었고, 얘는 양배추가 밖에다 바로 심으면 어떻게 될까 먹고 그냥 뿌리를 심어 봤고요. 로메인도 안에서 2주 키웠는데 너무 시들시들 섞어가길래 밖에다 심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케일도 안에서 키웠는데 너무 시들시들 안 자라서 밖에다 2주 됐는데 이렇게, 네, 건강합니다. 우리 토비 줘야지. 우리 아들들도 주고 쌈. 세 개 너무 잘 자라고 깻잎은 정말 저쪽에 깻잎 밭이 난리 났어요. 너무 많아서 속가 줬는데도 계속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여기서 요 한 그릇만으로 먹어도 돼요. 얘가 어린 게 계속 제가 얘는 따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잎들이 있고 저쪽은 아직 따다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너무 와 딸기 작년에 어디서 딸기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심은 기억이 없는데 딸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방울토마토 제가 한 그루만 심어도 충분히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엄청나죠? 뭐 제가 그냥 건들지 않았어요. 나고 싶은 대로 나면 제가 먹고 화초처럼 또 보면 되고. 네, 고추 세 그루도 정말 잘 자라요. 와, 고추가 보자. 이게 피망인지 고추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아, 저는 고추인 줄 알았더니 이거 피망 같아요. 지금 열린 게 고추가 아니라, 어머, 여기 보자. 어머, 피망인가 봐요, 피망. 고추인 줄 알았는데, 어우, 피망이구나. 우리나라 고추가 아니고 미국 맞다. 미국에서 샀지? 미국 마트에서 샀구나. 피망이에요, 피망. 어우, 이뻐라. 피망이 생겼네요. 예쁘게 고추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거, 홈디포에서 산 피망이에요. 세 그루 다 엄청 자랐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죠. 피망인지도 모르고 고추인 줄 알았어. 너무 잘 자라고 이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다가. 네, 아직 안 묶어줬는데 얘도 막 이파리 좀 따줘야 되는데 화초처럼 너무 커졌어요. 너무 예쁘죠? 오이는 사다가 모종을 심었는데 다 말라 죽었어요. 너무 일찍 심었는지.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쁘게 안 날 줄 알고 많이 뿌렸더니 다닥다닥다닥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이거 뽑아서 누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종 키우시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종을 키우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비 오기 전이나 비 온 후에 심는 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너무 비실비실. 우리 깻잎은 너무 잘 자라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서 이제는 너무 무슨 깻잎 장아찌를 나도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해요. 깻잎 나무가 되고 있어. 깻잎 나무가. 이건 먹다 먹다 정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누구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게을러서 다 이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깻잎. 예, 열무는 이제 꽃이 다 졌어요. 그 예쁜 꽃이 이제 열무를 다 걷어내고 딴 거를 심고 쪽파는 쪽파 김치를 좀 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버지가 심어주신 도라지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 네, 얘는 이만큼 돼. 손뺀만큼. 이거는 씨앗을 뿌린 건데 정말 잘 자라죠. 이것도 모종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여기는 쪽파가 아니라 무슨 대파로 되네. 얘도 씨앗을 심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요. 이렇게 얇을 때 쪽파 얇을 때 쪽파 김치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빨리 쪽파 김치 할게요.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밭은 계속 안에서 모종 낸다고 하다가 다 말려 죽었어요. 빨리빨리 여기다 심으라 그래도 안 된다고 아끼다가 정말 아끼다 똥 된다고 안에서 두 번이나 밖에다 심는다고 하다 안 심었더니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너무 웃긴 건 제가 감자, 토마토, 딸기 막 이런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여기다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퇴비 속에서 지금 감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너무 웃겨요. 이것 보세요. 진짜 이렇게 잘 자라요. 지난번에 또 토마토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잡초라고 뽑아버렸는데 지금 곳곳에서 막 퇴비 만든다고 했는데 막 음식물 찌꺼기, 야채, 계란 이런 데서 지금 너무 잘 새싹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상태로 뭔가 막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안 심는 밭에다가 제가 퇴비를 모으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잡초가 아니라 이거 다 감자 먹다가 감자가 막 싹이 났고 그래서 그냥 버렸더니 여기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개미와의 전쟁입니다. 온 집안이 토메이로 감자 막 심은 게 아니라 잡초로 쓰려고 막 했는데 비료로 쓰려고 해놨던 야채에서 막 싹이 나고 있어요. 엄청나죠? 오, 햇빛이 나오네. 얼른 들어가야 되겠다. 또 한번 애틀란타 뒷마당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부모님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 엄마 케일 가져왔어. 얼른 먹어. 밥 다 먹고. 케일도 또 신나서 먹네, 우리 토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토비가 먹고도 남아요. 우리 토비가 먹고도 남을 만큼 야채들이 풍성하답니다. 가게 오픈을 안 해서 우리 토비 뭘 먹나 했는데 더 신선한 야채 많이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이뻐라. 베비 많이 먹어. 사랑해요. 우리 애틀란타 토비. 우리 애틀란타 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